믿음의 덕목 중에 기다림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즉 인내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그러한 신앙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다림의 덕목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 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아시면은 표정이 그렇습니까? 알면은 좀 이렇게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얘기구나. 예, 아멘입니다, 장로님.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알면서도 피하는 사람들이 더러 제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계십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미처 깨닫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라고 우리 사실 지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괜히 먼저 염려하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잘 될 일을 본인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우리는 더러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서둘러서 뭔가 조급하게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참고 기다려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곳, 제가 가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했던 곳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걸 돌아보면 조금은 서둘렀던 것이 저에게 실수인 것도 제가 교훈을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이지만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서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 뒤에서 한 발자국 뒤에 있는 신앙이 가장 좋답니다. 하나님 앞에도 아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장 원만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조급해서 자신의 미래에 벌어질 일을 자신이 미리 잘못 예측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나머지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더러 봅니다. 예,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텐데 불안 초조 자신이 견디지 못해서 조급하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자신만큼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어릴 때부터 본인은 지금 이날까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상대방을 찾아갑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거짓 선지자, 무당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은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남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덜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 이 단어 하나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관해서는 모르면 약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는 게 병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삶은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두 날을 삽니다. 성도는 두 날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24시간 한 날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날을 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삽니다. 그런데 성도는 데데이도 삽니다. 그날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날도 살지만 저 하늘나라의 날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은 오늘 투데이, 데데이, 그날 두 날을 동시에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선물,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나는 그 선물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선물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본문 1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에서 헛된 인생이 참된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요, 사랑할 때가 있고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노고를 줬다는 것은 좀 전에 대비적으로 얘기하는 심을 때, 거둘 때, 아플 때, 나을 때, 사람을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런 모든 때에 예 쓰는 것을 솔로몬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고생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때로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불순종한 아담을 시작으로 인류가 이제부터 평생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여 그 땅의 소산을 얻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만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공통적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원망합니다. 나는 왜 고생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고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공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생과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에게 주신 선물 하나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영원.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됩니다. 영혼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아, 의미가 더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갇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문제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낙심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사실 현세만 바라보면, 지금 현지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 별로 없습니다. 절망이 더 많을 거예요. 즐거워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닥치지도 않을 그러한 염려를 오늘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왜 그럴까요? 그보다 더 멀리 하나님의 영혼에 있는 삶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육신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희노애락 속에서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와 가까이 지낸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기회가 돼서. 예, 뭐 이름만 돼도 잘 아는 장로님이세요. 저희 필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어제 저하고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늙게 하신 것은, 늙어가게 하는 것은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가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길거리에서 급사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20년, 30년 앓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평안한 가운데 자연사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요즘 나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이 때문에 아, 나는 예전에 청춘 때는 잘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그것은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불평할 것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낡아지고 다 연약한 대로 다 없어집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육신의 한계가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심령의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사모하며 소유한 자는 결코 세상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유한한 세상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목숨 걸지도 않고 분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시야가 바뀐 거예요.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사는 동안 낙을 누르며 선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이하가 그 말씀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님 기회 될 때 좋은 음식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무슨 내가 살을 빼야지 내가 이것을 밤에 먹어서 되겠어? 우리는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습니다. 저 천국 가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 먹고 마시는 것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정말 개걸스럽게 맛있게 먹으십시오. 나중에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저는 제 아내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음식 하나 먹을 때마다 오 살이여 살이여 내 살이여 뱃살이여 어이할고 통곡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먹어도 찌고 안 먹어도 찝니다. 살은 음식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낡아지고 망가집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아멘 하는 분에게 평생의 질병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아멘 안 하신 분은 배짱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른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면은 할 수 없는 거 하나라도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상당히 즐겨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자녀의 자녀된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만 소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에 제가 응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좀 해보십시오. 맨날 달라. 내 것만 달라. 어떤 분이 그래요. 달라 하니까 오는 것이 빌만 오더래. 그래서 빌만 가득 찬 거예요. 저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요. 이민 초기보다 지금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민 초기에 정말 남이 타다 버리다시피 한 중고차 유수카 타고 그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예, 한국에서 그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왔잖아요. 이민 가방 두 개 등에 아이 없고 양손에 자녀들 손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밥상이 준비가 안 돼서 보자기를 깔고 그리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때 행복은 지금 진수성찬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자고 마음 먹으면 만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뭘까요? 불만입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 파랑새를 쫓아간 어느 소녀에게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 모든 것을 다 찾아 헤맸지만 결국 지쳐서 집에 돌아와 보니 파랑새는 집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지 못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참 행복과 불행은 소유나 조건이 아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존재이다. 뭘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민 초기 때 누가 쓰던 차, 전도사님 이 차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받는 순간부터 중고 센터에, 카센터에 다니게 됩니다. 받는 순간부터. 그런데 그것도 감사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쓰는 차, 제가 쓰는 차가 따로 있을 정도로 넉넉해졌습니다. 예전에 때가 되면 렌트비 가지고 오피스에 찾아갔던 그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그만 집도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교회 섬기는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조건에 따라 한다면 저보다 더 훌륭하게 크게 넉넉하게 목회하는 그분들 때문에 제 마음은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였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불평해지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왜 그 큰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아보니 저의 존재가 더 소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존재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착하게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사는 것이 선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좋은 신앙 중에 하나는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요, 상식이 있어야 된다. 성도는 커먼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희들에게 손가락질을 혹시 할까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괴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도 또한 있으면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우리의 믿음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상식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커먼 센스가 없는 거예요. 안 된 얘기지만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불평합니다. 왜 정치가, 왜 국가가 종교를 방해하느냐? 이유가 됩니다.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상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무턱대고 우리는 예배해야 산다고 몰아붙이는 그 면도 좋은 믿음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볼 기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보십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상식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과 또한 커먼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세요. 우리도 주관하시지만. 솔로몬은 본문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낙을 누리며 선을 행함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원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예. 지금 같은 표정보다 더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아 오너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오 행복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선물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Be joyful always.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만 생각하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있으면 행복해졌어.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 밖에 있으니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야.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단어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고 살기 힘들고 세상 귀찮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가면 주 밖에 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 앞에 이렇게 식물을 야채 채소를 저렇게 잘 가꾸고 있습니다. 오면서 저는 금방 군침이 생깁니다. 예. 먹고 사는 일에 가장 좋은 기쁨을 선물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 식물이 잘 자라고 있을까요? 문제는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걸 뽑아서 한 시간만 밖에 내놓으면 금방 마릅니다. 아무리 실한 고추도 금방 마릅니다. 아,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주 안에 심겨져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함께하면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내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라.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선을 행하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그것이 선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그게 선입니다. 예수님 닮지 않으면 그것은 악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더욱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가장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것은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자신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역이 계십니다. 완전한 영역입니다. 그것이 온전하며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볼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헛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헛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소망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에 보면 경외, 이거 히브리 단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한 공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배심과 공경심이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요,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사기 21장의 끝말을 가장 잘 압니다. 사사기 21장. 사사시대에 가장 악했던 것의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평신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회 앞에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지 위해서 소리를 벼락벼락 지릅니다. 안 된 얘기지만 어느 총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룹들이 그 회의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스총을 가지고 협박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 그냥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2년도 한국의 가장 큰 예장 합동 총회 자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큰 교회는 어때요? 큰 교회의 목사는 별다를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목사의 자리를 세속합니다. 이 땅에 땅 사러 다닙니다. 땅 사는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저처럼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속담을 가끔 제 마음속에 울면서 합니다. 좁쌀 100번 굴러봐야 호박 한 덩이 구르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타이타닉호처럼 언젠가는 다 멸망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도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금세 우리 나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 너나 할 곳 없이 분명히 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